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그 유인균, 세상의 모든 발효, 유인균 발효 전시에 출품된 제품들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쪽 코너는 전부 이제 이쪽하고 저쪽 코너는 발효식초가 이제 다 전시가 되어 있죠. 여기 이분 같은 김원미 선생님께서 전시를 하셨습니다. 이름을 굉장히 특이하게 이렇게 붙였죠. 미인초. 이거 먹으면 이뻐질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딸기식초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아주 이쁘게 출품을 하셨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해와나무 식초도 전시를 하셨습니다. 사과 식초 중에 풋사과, 아주 풋사과 식초도 전시를 하셨고, 그리고 포도 식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전시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를 한번 보죠. 여기는 이거는 뭐 행복한 발효 세상, 이제 저희들 회사에서 출품을 한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제 제일 특색 있는 게 동충하초. 제가 뭐 저는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여기에 생지황, 지황식초, 그 다음에 칠기 있죠. 칠기 식초, 그다음에 아로니아, 요게 아로니아 같습니다. 요 뒤에 이제 적혀 있는데 아로니아도 식초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저희들이 한 3년 정도 실패하다가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제 아로니아 식초, 그리고 인삼 식초 또 제가 무지 좋아하죠. 살짝 가서 인삼 식초를 잘 따 먹습니다. 사과식초, 도라지, 생강식초도 저희들이 이제 발효 실험하는데 1톤 정도 생강을 구입을 해서 실험을 했었습니다. 복숭아식초도 굉장히 특색 있는 그런 식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식초를 만들 때 이게 그냥 뭐 규만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재료마다 하나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이 재료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있고 이 재료는 조금 빨리 되는 게 있고 뭐 요거는 이제 발효할 때 어떤 이제 약간의 그 변화들 이제 그때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고 컨트롤을 해야 되는가 요는 이제 약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기계라 그래도 기계마다 같은 제품이라 그래도 약간의 이제 기계의 버릇이 있듯이 발효 식초도 뭐 넣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약간의 그 이제 식재료마다 이제 특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저희들 유인균 발효 교실 강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예요. 이제 요거는 요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아, 고를 때는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걸 해주는 게 이제 저희들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도움 필요하시면 저한테 전화하면 이제 제가 강사 선생님들을 연결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효모나 뭐 이제 다른 이제 이런 발효 종자균들이 있죠. 뭐 누룩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발효를 하면서 우리한테 물어보면 저희들이 당황스럽습니다. 뭐 EM이나 이런 걸 가지고 발효를 하면서 저희들은 EM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누룩이나 뭐 이제 그 효모에 대해서도 뭐 저희들은 전혀 사실은 관심이 없죠. 우리 유인균으로 발효를 할 때 이제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쪽으로 가서 또 다른 제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